달콤한 속삭임. 단비 청소년에서 변했습니다.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학작가의 작품입니다. 주인공 데미는 뇌수막염으로 어느 날 갑자기 청각장애인이 되면서 결국 청각장애인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. 당연히 낯설고 이상하며 끔찍하기까지한 일상과 마주하게 된 데미. 갑작스러운 장애로 좌절에 빠진 소녀가 현실을 받아들이며 한 단계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. 작가 크리시 페리는 여자아이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기로 유명합니다. 이 작품을 통해서도 한 어린 여학생의 좌절과 불안, 절망 등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감동을 더한 청소년 도서입니다.